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미래 살릴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야. 시작. 너는 미래 살릴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야. 자, 친구들아, 웃었어요? 좀 웃으면서 하세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 자, 앞에도 보고, 마주보고 합니다. 너를 축복해. 자, 뒤에도 좀 하시고, 뒤에 해. 같이 해. 자, 뒤에도 하시고. 자, 박수 한번 시작. 자, 아까 전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었는데, 우리 이거 외우고 갑시다. 첫 번째 글자 뭐였죠? 그죠, 그. 시작. 자, 보고. 일단 보고. 조사님 오늘 PPT 안 준비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번 주간에 한 주간 계속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안편 랩런트들은 다 외우고 있는 랩런트들이죠, 이미. 네, 대단합니다. 역시. 우리 랩런트들 대단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네, 안 보고 할 수 있답니다. 안 보고 할 수 있죠? 네네. 네, 안 보고 할 수 있는 랩런트 안 찾아도 돼.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 다 외웠죠? 다 외웠죠? 자, 그러면 전사님이 안 하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시 기도 시간에 한번 암송하고, 이제 또 내일 놀러가는 랩런트들도 암송하고 놀러가시길 바랍니다. 눈 감고 첫 번째 글자 그 생각하면 이제 튀어나오겠죠. 눈 감고 여기 앉으시니까 다 잘 보여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요쪽 팀들만 여기 저 시연이를 기준으로 이쪽 편만, 이쪽에만 다 해보겠습니다. 눈 감고, 자, 눈 감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런 즉, 시작. 자, 이쪽 팀들 박수! 자, 이쪽에 이제 시연이 쪽부터, 우리 닌 선생님 쪽부터 여기까지. 자, 해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눈 감고. 첫 번째 글자 뭐야? 자, 마스크를 껴도 입이 보입니다. 전우사님은. 자, 시작. 오, 이쪽 팀들 박수. 자,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뭐죠? 재창조에 도전하는 무슨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입니다. 위에 글자 하나 빠졌는데요. 자, 여기다가 경쟁자가 없는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에 도전하는 영적 서밋. 자, 우리 다 함께 제목 한번, 네, 각인시켜 봅시다. 시작.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에 도전하는 영적 서밋. 다시 다 같이 시작.
경쟁자가 없는 영 재창조에 도전하는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 한번 다시 우리 보고 지나갈게요. 우리 종이 받았죠? 이 종이를 펴입니다. 이 종이 펴고 자, 안 적어도 됩니다. 눈으로 그냥 봐도 되겠죠. 자, 서론에 오늘 서론입니다. 우리가 자, 서론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은요, 얘기하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배경은요, 따라합니다. 보좌의 배경. 우리는 보좌의 배경이에요. 이 땅을, 이 세상을 발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내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따라합니다. 현 주소, 내가 있는 것,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 따라합니다. 나는 배 힘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배경은 돈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아니고 보좌의 배경이다. 알겠죠? 우리는 사람 배경, 돈 배경, 물질 배경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WRC 주제 뭐였죠? 시작! 미래 살리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메시지를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너무 잘 정리했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이거 종이 붙여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매일 봐야 돼. 알겠죠? 주제가 뭐라고요?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1강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강 큰 글자 제일 위에 거 시작.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줄 쳐놓습니다. 렘넌트들 지금 우리 1강 하고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1강이요.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 자, 파란색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의 힘을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플랫폼입니다. 이게 1강의 주제였습니다. 보좌의 힘을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뭐라고요? 보좌의 힘을 누리는 나의 영적 세계, 나의 영적 상태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자 보면요, 따라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절대로 나를, 나는 이렇다, 나는 잘 못한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바보다, 이렇게 나는 공부를 못한다, 나는 수학을 잘 못한다, 혹은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 이렇게 나를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남을 판단하지 말랬어요. 쟤는 이상해, 쟤는 안 돼, 쟤는 못해, 그거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렘넌트들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를 가두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돼요. 보좌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따라합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이 렘넌트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따라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요,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라. 알겠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보좌의 힘으로 하나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요, 모든 것은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요, 3학년 렘넌트 때 왜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요 자라고 있어요. 지금 보고 듣고 우리 하는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 성장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도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중이에요. 눈으로 보여요? 성장하고 있는 거 눈으로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 영혼에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합니다.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요, 눈에 안 보이니까 중요하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죠.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다.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따라합니다. 차단하지 마라. 차단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기 때문에 차단하지 마세요.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뭐라 하셨죠? 결론에, 여기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글자 찾고, 결론, 시작. 예, 여기 밑에 진한 글씨만 시작.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것, 생각 플러스 호흡 기도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꿔라. 이 두 가지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따라합니다. 기도. 1강에서 이 보좌의 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좌의 힘, 영적 상태를 만들려면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있어야 되겠죠? 자, 2강 우리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시대의 파수꾼이 되라. 파란색 글자 시작. 시대의 재앙을 보고 그들을 살리는 눈을 가지면, 파수망대, 눈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눈, 눈 동그라미 해놓고, 두 번째 2강은요 파수망대, 하나님 나를 파수망대,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파수꾼의 시작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시작. 그러면 파수꾼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시대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알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근데요, 시작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정시기도. 천지를 개벽하는, 완전 천지를 바꾸는 그 시간이 언제냐? 정시기도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천지 개벽의 시간이다. 그래서요, 두 번째 세모를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두 번째 세모 시작. 이때부터 세계를 창조하는 천지 개벽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보고 정시 기도라고 한다. 정시 기도 동그라미 합니다. 렘넌트들 반드시 이거 메시지를 머리에 통으로 넣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 연말까지 이 메시지 가지고 말씀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반드시 뭐는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율동으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요 숨 쉬면서 기도할 때마다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 자리에 우리 집에 내 현장에 나와 연결된 모든 곳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밑에 세모 렘넌트 파수꾼은 시작. 렘넌트 파수꾼은 언제든지 현 주소를 지켜야 된다. 현 주소 동그라미.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 주셨죠. 현 주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화살표 시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플러스 천사 플러스 그루터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렘넌트의 현 주소이다.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요 보좌에 보좌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앉아있는 곳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집에 가면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모든 렘넌트들 볼 때 자 옆에 얘기합니다. 보좌의 축복. 자 앞에도 얘기하세요. 보좌의 축복. 알겠죠? 우리 연초에도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앉아있을 때 일어날 때마다 무슨 축복이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앉아있을 때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가 길을 갈 때마다 무슨 축복이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 이거 임하면 끝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 살리는 파수꾼의 스케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 무슨 의미를 두라고요?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 하나님의 의미 동그라미 하세요. 종이 보고 있죠. 결론에 하나님의 의미를 동그라미 합니다. 렘넌트들 이게 기도예요. 뭐라고요? 의미를 찾는 게 기도입니다. 왜 초등부 왔나요? 왜 오늘 주일날 금토일 시대 이걸 영어로 하면 three weekend인데 3일을 weekend 그러니까 주말을 보내는 거예요. 3일을 주말 뭐요? 금, 토, 일 그래서 three weekend를 하는데 근데요 그 3일을 금, 토, 일 시대라고 해서 다 놀러 가요. 교회 안 와요. 다 놀러 가고 캠핑 가고 수영장 가고 호텔 가고 근데요 우리 교회 왔어요. 교회 왔습니다. 그 의미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시대 살리는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알겠죠? 우리는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시대 살린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두라고요? 내 머리에 어디 두라 했죠? 내 마음에 두라 했어요.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두라.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됩니다. 알겠죠?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다시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게 해주세요. 렘넌트들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탁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세요. 강단 메시지 들으러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주간에 내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 3강 마지막 제목 시작. 미래 살릴 안테나를 준비하라. 자, 파란색 글자 시작. 237과 맞는 학업이면 반드시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뭐냐? 여러분들 이제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에 도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237 나라에 경쟁자, 나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로는 237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하고 있으면. 근데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따라합니다.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다,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똑같아요, 틀려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나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나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하실 절대 계획이 달라요. 이 절대 계획이 뭐냐? 따라합니다. 영적 작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란트라고 하죠. 위로부터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진 렘넌트는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요, 니도 하고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렇게 해보고, 그거는요 경쟁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237 나라 살릴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237 살리는 공부. 똑같이 우리 렘넌트들 영어 학원 가죠. 수학 학원 가죠. 미술 학원 가죠. 피아노 학원 가죠. 태권도 학원 가죠. 다 똑같이 가잖아요. 경쟁자 많아요? 없어요? 경쟁자 엄청나게 많아. 수학 학원 다니는 애들 많죠. 영어 학원 다니는 애들 많죠. 태권도 하는 렘넌트 손 들어보세요. 태권도. 태권도 다 내리고 수영한다. 자, 내리고 영어 학원 간다. 영어 배운다. 막 이렇게 많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것 중에 따라합니다. 237을 살리는 공부. 알겠죠? 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한다니까. 외국 같은 데는 더 많이 해요. 컴퓨터, 핸드폰 주지도 않고 인문학 교수, 인문학 가정 교수, 뭐 학자들 다 붙여가지고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237 살리는 공부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 공부 열심히 해도 237을 못 살리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공부예요. 알겠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언어 공부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목사님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렘넌트들 반드시 언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어든 프랑스어든 스페인어든 뭐 중국어든 언어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가 될 때는 완전 선교사로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자, 1강 제목 보고 쫙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1강 시작.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파란 글자 시작. 보좌의 힘을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플랫폼이다. 2강 시작.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시대의 파수꾼이 되라. 시작. 시대 재앙을 보고 그들을 살리는 눈을 가지면 파수망대다. 3강 시작. 미래 살릴 안테나를 준비해라. 237과 맞는 학업이면 반드시 세계 살릴 수 있다. 그게 안테나다. 자, 요렇게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잠깐만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WRC가 마무리됐고 우리 하나 렘넌트들의 주제는 뭐였죠? 시작. 전도운동.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다 다시 시작. 전도운동 이어나갈. 그게 누구라고요? 나. 잊어버리면 안 돼. 탁 메시지가 탁 길 가다가도 아 맞아, 나는 전도운동 이어나갈 렘넌트야. 전사님 이번 주에 계속 아 맞아,
나는 전도운동 이어나갈 랩넌트야. 이렇게 계속 생각했는데. 자, 짧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재창조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 랩넌트들 해야 될 세 가지. 자, 1번 따라합니다. 플랫폼의 기도. 엄청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다 했지만 짧게만 보고 갑시다. 우리 랩넌트들이 반드시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냐. 하루에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 점점점 내가 죽어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일하고 바빠요. 집안일하고 바빠요. 근데 랩넌트들 반드시 이 시간을 안 가지면, 하루에 한 번 안 가지면 뭔가 모르게 죽어갑니다. 영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일어나는 일들, 사람, 어려움 많죠.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몇 분 가지냐? 따라합니다. 5분. 5분만 가져도 된다 했어요. 무슨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 내가요, 꼭 행복한 시간이라 해서 찬양해도 돼요. 우리 랩런드 혹시 나는 찬양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율동한 랩런드들도 율동 아주 잘하던데 찬양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무조건 내가 언제 시작하냐? 따라합니다. 눈 뜨면 상관없어요. 꼭 뭐 아침 7시, 새벽 6시, 아 나는 새벽 5시 꼭 시간 안 정해도 돼요. 따라합니다. 눈 뜨면은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눈 뜨면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보좌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생명이 됐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요. 그러면 지금 앉아있는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는가?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에덴의 축복이 내 현장에 임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나예요,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나인데, 이 나에게, 따라합니다. 창조의 빛. 요거 딱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딱 뜨면 하나님 창조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요, 아까 전에 뭐라 했죠? 따라합니다.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 빛이 내게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흑암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흑암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흑암이 있을 수 없어요. 공존할 수는 없어요. 따라합니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보좌의 빛. 이게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알겠죠?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반별로 모임할 때 요 기도 같이 해주세요. 따라합니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보좌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눈 뜨면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창조의 빛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축복이 임하면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어.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당연한 거죠. 자, 2번 넘어갑니다. 벌써 2번 넘어가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 파수망대의 기도. 아까 전에 우리 2강에 의미를 두라 했죠.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 했어요. 내가 학교 가는 이유. 왜 학교 가요? 그냥 초등학생이니까 학교 가요. 8살이 되었으니까 학교를 가요. 가면 직장은 왜 가요?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을 갑니다. 가면 빨래는 왜 해요? 빨래 해야지 옷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꿔라.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 갑니다.
하나님 이 학교 가는 이유가 세계복음화하는 학교 현장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오늘 수학학원 갑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영어학원 갑니다. 저 영어 싫어하는데 하나님 영어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수학 잘 못합니다. 계산할 수 있는 머리도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뭘로 바꿔요?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만남 속에 어려운 만남 있어요 없어요? 싫어하는 만남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고 싫고 아 만나기 싫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뭐 만났는데 아 불편하다, 아 너무 불편하다, 오늘 집중을 안 가고 싶다, 아 저 사람 있어서 안 가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요 이 모든 만남 속에서도요 기도의 힘으로 바꿔야 돼요. 따라합니다.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 따라합니다. 축복해라. 모든 사람을 렘넌트들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너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초등부 렘넌트 만납니다. 하나님 이 렘넌트에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힘 중에 힘이 뭐냐, 권세가 있는 뭐가 있냐, 축복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유일하게 부모에게 주신 게 뭐냐, 축복권입니다.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권세를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자 선생님도 보시고 선생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보십시오. 하나님 친구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 이 사람 만나면 싫고 이 사람 만나면 안 만나고 싶고 내 니하고 절교하고 싶고, 아 선생님 누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나 이 친구하고 절교하고 싶고 전학 가고 싶고.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산이 어릴 때도 친구하고 싸웠어. 근데 엄마가 이 친구하고 싸웠다고 이 친구 자기 자녀를 전학을 보내더라고. 전학을. 전학이 뭐예요? 다른 학교로 보내더라고.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전학 간다고 해서 전학 가도 똑같은 애가 또 있어요. 전학 가도 나쁜 친구 있고 그곳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꿔라. 렘넌트들 혹시 괴롭히는 친구 있어요? 내가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친구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친구에게 역사하는 흑암절 꺾입니다. 그리고요 그 친구하고 내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해요. 뭔가 그 친구가요 잘해준다니까 갑자기. 그리고 그 친구가요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있었던 거라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모든 만남을 기도의 힘으로 바꿔라. 렘넌트들 이거는 현장에서 적용해야 돼요. 알겠죠? 실천해야 됩니다. 언약 잡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혹시 우리 아빠가 너무 보기 싫어, 우리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그것도 기도의 힘으로 바꾸세요. 그럼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 아빠 싫어, 나는 언젠가 집 나갈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꿉니다. 마지막 3번째, 3번째 따라합니다. 안테나에 집중기도. 안테나는 뭐냐? 하나님께 쉽게 얘기하면 안테나는요 따라합니다. 소통. 하나님과 내가 먼저 소통돼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관계는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흔들려요. 문제 어려움 오면 아 나는 대학생 되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는 이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올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돼야 돼요. 알았죠? 따라합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알겠죠? 기도. 기도인데요.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뭘로 집중하냐?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보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전도사님한테 선생님한테 얘기 못하는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엄마 아빠 어려운 거, 집의 가정 상황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문제 생길 수 있나요? 없나요? 생길 수 있죠. 친구하고도 싸울 수 있고 죽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에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내 머리에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해봤어요. 전사님 어릴 때는 전사님이 도저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자, 머리 딱 잡습니다. 자기 머리 자기가 잡고. 머리 잡아라. 다 천재 아니잖아. 맞죠? 천재 성인 있는데. 자, 머리 잡고. 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머리를, 내 뇌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사무엘, 아침마다 기도해라. 알겠지? 하나님이 니한테 지혜를 주시면 다른 친구들이 다 니 따라와야 돼. 알았지? 그게 뭐냐?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한번 해보라니까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축복하세요. 문제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엄청나게 큰 거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지금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면 어떡할래요? 내가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낙심되었던 이 문제가 축복의 바구니면, 축복의 완전 선물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집에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다, 혹시 엄마가 예수를 안 믿는다, 혹시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빠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할머니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플랫폼의 기도,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보좌의 빛. 이게 어디에? 나에게. 끝납니다. 이거 오면 끝나겠죠. 2번 따라합니다. 파수망대의 기도, 만남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세요. 알겠죠? 모든 일들 속에 기도합니다. 알겠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안테나에 집중기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집중합니다. 요거 세 가지 딱 붙잡고. 자, 제목 뭐라고요?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에 도전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에요. 다 과거는 다 지나갔고 오늘부터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플랫폼의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눈뜨면 매일 가지게 하옵소서. 창조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보좌의 빛으로 내 영혼에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 파수꾼의 기도로 기도의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먼저 소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